안녕하세요, SPT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호세 무리뉴 감독님, 나의 영웅이 아스날이 아닌 토트넘 감독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호우, 리스케리. 무리뉴 감독님은 2022-2023 시즌까지 감독을 하는 것으로 토트넘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는 I am excited to be joining a club with such a great heritage and such a passionate supporter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토트넘같이 훌륭하고 열정적인 팬들과 유산이 있는 팀에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라는 말이고요. The quality in the both squad and the academy excites me. Working with those players is what has attracted me. 현재 1군 선수단과 아카데미 선수들의 실력과 품질은 본인을 자극시켜서 좋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멋진 선수들과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본인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단주 다니엘 레비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Chairman Daniel Levy said, In Jose, we have one of the most successful managers in football. 조세 무리뉴는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감독 중 한 명이다. He has a wealth of experience, can inspire teams and is a great tactician. 경험도 엄청나게 많고 전술적으로 뛰어나며 그는 팀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He has won honors at every club he has coached and we believe he will bring energy and belief into the dressing room. 그리고 그는 본인이 감독을 했던 팀에서 굉장히 많은 트로피들과 영예를 얻었으며 그가 우리 팀과 드레싱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56세이신 무리뉴 감독님은 25번의 우승 경험이 있으시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두 구단과 함께 챔스를 우승시켜본 감독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3명밖에 없으나 그 중에 한 명이 무리뉴 감독입니다. 포르투와 인터밀란에서 챔스를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그는 첼시에서 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2016년도에는 맨유에 와서 감독직을 맡아 2등 그리고 유로파를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리뉴 감독님의 새로운 커리어가 굉장히 기대가 되며 평상시에 TV 프로그램에서 손흥민을 극찬을 했던 무리뉴 감독이기에 과연 그 둘의 조합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의 첫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런던 더비 웨스트햄과의 어웨이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무리뉴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아스날의 천적인 토트넘에 가게 돼서 좀 슬픈데요. 아스날은 도대체 언제 MLD 자르고 감독을 선임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PT, Train Like Pros.